자, 이제 또 사이드 퀘스트 하나 남아있을 텐데. 여기 당신과의 랑디. 자, 이번엔 또 어떤 사이드 미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죽어버린 내 채팅창은 언제쯤 다시 돌아올지. 전원일기 맞았네요. 아니, 언제적 전원일기예요? 아, 그래도 우리 하나 할머니가 정말 어렸을 때 애청하시던 프로그램인데. 전원일기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우리 할머니의 소울메이트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자, 당신과의 랑데뷰. 응삼이 아버지 아니었어요? 응삼이 아버지? 응삼이 아버지랑 복길이 아빠. 기득권층이구나. 우야. 오. 뭐야 이 재수 없는 아저씨는. 오야. 오야. 사실 저도 어렸어요 그때는. 그거 할 때는 한참. 내용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오케이. 세. 정일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아두. 네, 안녕하세요. 루키세? 아. 또 흑충이 나오니? 어, 뭐야? 설마 저거 쫓아가라는 건가? 응?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어디 갔어? 아니, 내비게이션에 표시를 해줘야 쫓아갈 거 아니니? 벌써 안 보이는데. 자. 자, 남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라. 그냥 망바타선 던져버리고 싶다. 그냥 던져버리면 안 되나? 자, 이제 이 주변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장소. 전망 좋은 집.
아 근데 이거 미션으로 있는 건 못 던지더라고. 나도 던지고 싶어. 아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잠깐. 그러면 이거 기다려야 되죠. 자 이걸 써가지고 잘가. 아 그래도 가지고 있네. 어쩔 수 없구만. 물품은 이거 다 게이지 다 되면은 그거 되는데. 정말 친인간주의적 게임이야. 아 던지고 싶다. 던져버리고 싶다. 으이. 사랑스러운 딸이 역시. 아니 출신이 뭐가 중요해. 서로 사랑만 하면 되지. 일단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는 출신보다는 과연 자기 딸에게 아니 그 남자가 그래 뭐 밥을 굶길 수 있냐 없냐 굶길 것인가 굶기지 않을 것인가 집은 있는가 자가인가 전세인가 그리고 뭐 차는 중형인가 대형인가 소형인가 이런 게 더 중요한 세상 아니야. 안타깝지만 출신이 중요하겠어? 사랑의 도피.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 마음을 잘못 써 머리털이 다 빠진 아저씨야. 그런 아저씨야. 오케이. 그래 탈모인 건 죄가 아니지만 마음씨가 나쁜 건 죄라고. 그래 한번 따라가라니까 가보자. 자 남자를 딸에게 데리고 가라. 왠지 속셈이 검어보이 까만 게 느껴지는데. 나도 지금 손발이 엄청 차가지고 거의 수족냉증이 조금 의심될 정도로 손발이 찬데 항상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있지. 마음은 따뜻하다고. 그만큼 개소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쫄본데. 가끔 내 동생한테 방송 끝나고 자고 있는데 그 허벅지나 배에다가 발 집어넣으면 겁나 싫어해. 좋아서 죽을라 그래 막.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병원 꼭 가라 그래. 아 이거 또 쫓아가야 되나?
자연스럽게 살랑살랑 걸어가는 거야. 살랑살랑. 자, 중력 잡기로 딸을 잡아야 되는데 이미 걸렸어. 으야. 아, 설마 다시 하는 건가? 아, 왜 그래? 일본 게 맞아요. 방법이 없네. 더군다나 이게 또 미끄러지듯이 가는 거라서 스타일이. 좀만 속도가 나면은 얘가 뒤돌아버리니까. 아니, 휘돌아버린데 뭐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이거. 아, 정말. 드럽게 어렵게 만드네. 뭐만 하면 엣. 오 마회. 마지막 회. 딸이 빡칠만 하구만. 총체적으로 매우 화가 나는 퀘스트다. 애들도 퀘스트 짜증나고 진행도 짜증나고 진행 방식도. 아, 지금 이 스타일 아니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거야. 이게 좀만 그 속도, 아니 그러니까 아날로그 기울여도 애가 알아채 버리네. 천천히 걷기가 안 돼 가지고 속도가 중첩되는 타입이라. 아유, 이 울분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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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냐? 미쳤어! 아, 이 필살기를 써도 그게 없네. 주변에 잡을 게 없으니까 이러지.
에헤이. 으쌰 으쌰 이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겠지 또 남자가.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 빨리 튀라. 방해된다 이것들아. 자! 어디까지가! 라페. 아니 아저씨 태세 변환 보소. 그렇게 태세 변환한다고 해서 사라진 머리가 다시 자라지 않아요. 이미 아주 오랫동안 마음씨를 나쁘게 써왔으니까. 착각하지 마.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 바세라! 이 또 뭔 허칫거리야 이거. 제르타! 뜬금없이 왜 또 가족 사진을 찍으래? 그래 알았어. 포즈 취해봐. 자, 세 명의 사진을 찍어라. 물론 내가 주가 돼서 말이야. 아니 뭐야 안 돼? 아이씨, 꼭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네요. 그래요. 지가에 똥 싸고 있구만. 자, 당신과의 랑 데뷔 완료.
자, 공중전화를 획득했다. 사실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한다. 자, 이제 그러면은 좋아, 사이드 미션 이제 또 다 끝냈고 이제 그러면 군중 저 뭐야? 깜짝이야, 아저씨 왜 그러고 있었어? 정부와 레이 협이나 출신의 사람들을 모두 아예 극단적이잖아. 아니 누구에게 세금을 내기 남한테도 안 내는 거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두면 되는 거. 이제 기득권층은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구만. 이봐라. 아? 아? 랄레비. 매우 복잡한 문제야. 쇼우소 라시. 대세야. 쇼우. 캐릭터유. 그래. 저도. 자, 에피소드 11 군주. 누야, 히요타로. 어출후아, 지루가 팔랄라오, 보리자무. 휴텔 세바 리자. 진짜 혼란하다, 혼란해. 올루트로세 이바 둘레레페즈. 시시마비 오라 사드 노에토. 네그리 하드의 벗이 라디시 메이바. 자, 이제 균열이 본격적으로 넓어지나 보네. 저건 진짜 대체 뭐지? 근데 어머! 총독부 자체를 날려버렸어. 이럴수가. 개판이구만. 아니 잠깐, 아저씨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자, 남자의 저택으로 이동하라. 아예 섬 자체가 박살나버렸죠. 대체 뭐가 오는 건지. 에이? 도시가 살아났다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루키쌤? 리센코. 에소? 이거랑 싸워야 되나 이제? 잃어버린 도시에서 도망쳐. 자, 일단 도망치고서 기회를 엿봐야겠지. 으아하! 아.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거? 섬을 먹어치워? 무슨 괴운이니? 안에 누가 뭐 굴리고 있어? 스플렐라 제바셀 라 이리안마. 자, 사람들을 구조하라. 여긴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구조할 순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 이 섬 전체를 어떻게 내릴 수도 없는 거고. 어? 어? 시든가? 세드! 아주. 역시 세시. 몇 두. 아. 레아 헤드. 아. 아주 세시라. 뜨뜨 제두 뜨뜨 뭐? 어? 왜 그래? 뜨뜨야. 니오키노.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켈라 고해 뜨 세바. 그냥 제작진이 만든 가상의 언어입니다. 노우 캣. 자, 마커로 표시된 모든 다리를 파괴하고 두 개의 섬을 분리하세요. 중력 잡기로 중력선에서 폭탄을 집은 후 다리에 던져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단 폭탄을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그대로 폭발하니 주의하세요. 아, 이런 진짜.